자, 26번.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뜻이다? 이게 영어 철자로는 타프롬 이렇게 되는데, 실제 발음은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은 띠프롬이라고 하니까, 띠프롬 상황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내용 요약 1번. 거기는 나무도 엄청 잘 자랐나 봐. 12세기면 지금 21세기? 22세기인가 지금 우리가? 21세기지. 그동안 거의 1000년 가까운, 지어진 지 거의 1000년 가까이 된 그런 사원이지요. 자, 2번 내용은? 3번. 선생님이 준거 있지. 종이 잠깐 보면. 캄보디아의 앙코르 시에 있는 따프롬. 그렇지? 자, 그림 보면 정말로 기괴하기도 하고, 나무들이 계속 자라면서 벽을 타고, 야, 이거 엄청나지겠지요. 진짜 그림 하나하나 보면,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내기는 너무 어려운 그런, 뭐 유네스코에 올라갔으니까 인류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 목록에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런 거지. 됐지? 자, 이런 걸 우리가 또 실물로 한번 접하고, 어법으로 가보죠. 자, 병렬 구조와 시제를 같이 조심해야 되는데, The temple was constructed in the 12th centuries. 12세기에 건축되었지. 과거지. 근데 그 뒤에는 현재형이 나왔지. 그리고 현재에는 거의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다. 요거는 아주 시제를 조심해야 돼요. 당연히 현재에는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는 건데, 조금 예민하지 않으면, 그냥 앞에도 과거, 뒤에도 과거를 만들어 보내도, 별로 크게 신경을 못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 건 조금 조심하자는 얘기고, 이번에 보니까, 거대한 나무들이 have grown up around 주변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장해 오고 있다는 얘기지. 어디 주변에서? 그 고대 사원. 그러면서 동시에 그 고대 사원을 through, 관통하면서 지금까지 거대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는 얘기지. 여기는 뭐 전치사 around and through가 이제 병렬로 쓰인 거지. 전치사가 병렬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여기는 그렇게 쓰였어요. 3번에 보니까 it was later deserted. 나중에 버려졌다가 그 버려졌던 과거 시점에 was left vacant for nearly 500 years. 거의 500년 동안이나 공터로 그냥 남겨져 있었다. 그런 얘기지. 공터로 남겨져 있었다. 거의 500년 동안. 그 다음에 기간의 길이 숫자로 나왔잖아요. 듀어링으로 바꿔 쓰면 안 되는 거. 뭐 조심해야 되겠지. 대어로 시작하는 구문. 뭐 내용인지 아니까 이 정도는 설명 다시 안 해도 되죠? There was a movement, 움직임이 있었어요. 어떤 움직임? 앙코르의 여러 사원들을 복구시키려는, 고대의 원형 그대로 복구시키려는.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이 더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지.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잖아. 복원시키기로 한 결정을 포기한 거지, 그래서. 잘한 거지.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본문 들어가서, The temple diplom in Angkor, Cambodia. 캄보디아 앙코르에 있는 디프롬 사원은 12세기 건축되어, 12세기, 13세기.
에 걸쳐서 건축되어졌고, 그리고 뒤에 시제 현재형 나오고 조심을 알았죠? Remains near the same state. 현재는 거의 똑같은 상태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는 처음에 완성되었을 때 그것이 나타났던 그런 그 상태 거의 그대로 현재 남아 있다 이거지. 지금 이 문장에 등장하는 모든 동사가 다 과거형이야. 그렇지? 지금 이 문장에 등장하는 모든 동사가 과거형인데 remains만 현재로 쓰여 있다. 조금 시제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고. Gigantic trees, 거대한 나무들이 have grown up, 자라났어요. 이 up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자랄 만큼 다 자랐다는 얘기야. 완성을 나타낼 때 우리 up을 쓴다고 그랬지. Around the ancient temple, 그 고대 사원 주변에서와 그 고대 사원을 관통해서 거대한 나무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들, 그리고 사원의 벽들이 완벽하게 merge, 합쳐져서 into, 뭐가 되었느냐면 꿈 같은 미와 신비의 표현으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지요? The jungle backdrop, 그 숲의 배경, 그것도 combined with the picturesque views, 그림 같은 장면과 결합이 된그 숲의 배경, 아, 그 배경이 makes it, 그것을 one of the earliest, most heavily visited temples, 그 지역 가장 심하게 방문이 이루어지는 서원들 중에 하나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림에 나왔던 거의 그 지역을 방문하는 거야. 그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를 방문한다 그러면 그 지역은 뭐 필수 코스입니다. 누구든지 보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으니까. 됐지요? The Deep Rome was built by the Khmer King. 자야바르만 더 트웰브스. 그 사원은 크메르의 왕인 자야바르만 12세에 의해서 건축되어졌습니다만 it was later deserted. 나중에 버려졌고 거의 500년 동안이나 공터로 그냥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in the early 20th century, 12세기 초쯤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지요. 앙코르의 여러 사원들을 복원시키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Deep Rome was kept, 보존되고 있다는 거지. As, 뭐뭐대로, 뭐뭐처럼 어떻게 보존되고 있다? It had been found, 발견되어졌던 여기 found 밑줄 치고 founded라고 쓰면 안 됩니다. 설립, founded 그러면 설립되어졌다 그런 얘기지. 그치? 설립하다의 현재 과거 PP가 found, founded, founded고 발견하다가 find, found, found니까 이두 단어는 혼동어휘라서 혼동어휘를 필요로 할 때는 서열 한 6위쯤 되는 단어입니다. 그 독특한 외모를, 외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발견이 되어 졌던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져 있습니다. 이해됐지요?